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처리가 되는 순간부터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은 종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?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활동이 종결되려면 후속기구에 모든 것을 다 넘겨주는 데까지는 그 조직이 살아있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십시오. 이게 오늘 의결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회가 지금까지 활동했던 진상조사위원회로부터 모든 자료를 인수인계 받아서 가지고 간다. 그때까지는 안 죽고 살아있는 것으로 봐야죠. 예. 아니 뭐 이렇게 후속 처리에 나가는 이런 과정은 여기 담겨져 있으니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. 진상조사위원장의 자격으로 계속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시고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앞으로 계속 뭐를 논의를 해서 회의를 후속해서 특별위원회에 위임을 하는 과정 이런 과정은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것이 아니라 진상조사위원회 자체가 더 대외적 활동이나 진상조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더 확대를 하거나 이런 활동은 사실은 종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의미는 진상조사위원회가 당연히 종결되는 것인데 그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위원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한데요.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결정이 특별위원회 구성권이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거잖아요. 그때까지 활동이라고 하면 중앙위원회 죄송합니다.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 오늘 결정을 겁니까? 네. 오늘 결정이 되면 넘겨주는 거 정도로 끝낼 수 있다. 명확히 이제 넘겨주는 게 아니라 활동이 종료된 거죠.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. 네, 구성이 되면 종료하겠습니다. 네, 구성되면 네, 진상조사위원회는 활동은 종료되는 것으로 확인하셨습니다. 특별위원회 구성할 것은 의결되었음을 공포합니다.